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번에는 제 얼굴이 조금 나오게 설정을 진행을 해봤어요. 혹시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격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이제 가끔 또 아직까지도 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늘 고정 댓글에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가 쫙 나옵니다. 제 영상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세 정보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마저도 여유가 없다,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고정 댓글이라도 꼭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9월 23일 양력으로 추분이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주는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항상 절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절기라는 것은 왜 기준이 되었느냐? 아주 고대에는 농사가 기준이 되었고요. 농사는 해와 달의 이 움직임이 굉장히 기민하게 작용을 합니다. 먹고 사는 부분에 관련되는 거니까. 지금은 산업화가 되다 보니 이제 농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해졌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도 제 일간 운세 잘 부탁드리고요. 우선 일간 운세, 이 주간 운세 보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3년 이상 데이터를 좀 쌓아왔고 여러분들께 꽤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앞으로도 충분히 많은 활용도가 될 것 같아요. 을해일부터 신사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번 주간에는 모든 공통적인 부분에서, 자, 갑목부터 시작을 하자면 이제 경금이 힘을 쓰는 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단단해지는 이 신금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신금의 영향권은 우리가 어떨 때 필요할까? 왜냐하면 그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화의 열기가 여름 동안 굉장히 거셌었잖아요. 이 정화의 열기가 거스르는 상황에서 임수로 이제 음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자면 목의 운동권이 활성화되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 신금의 영향의 입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건 행위로만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금이 필요하고 본격적으로 신금이 영향권을 미치는 게 바로 이번 주간부터예요. 9월 19일부터 9월 25일 사이고 항상 추분절기가 들어와서 좀 더 음의 영향권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갑목일간분들은 이 정관 신금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지? 내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리고 막 짜증도 날 수가 있고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첫 번째 날짜 월요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을해일이 들어와 있어요. 자, 겁재가 천간에, 이건 그냥 해석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글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핸드폰에서 가로모드로 눕혀서 화면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날은 이 장생지 환경 탓으로 복잡해지고 또 시간에 해당하는 을목의 영향권 이 탓에 내가 다소 좀 귀찮은 일들이 사람들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움직여야 해결이 되고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내버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좀 귀찮게 하고 그리고 결과는 실질적인 도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다소 좀 귀찮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화요일 9월 20일은 병자일이 들어와서 식신병화작용이 들어왔죠.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기분 좋은 비밀이 생기는 날입니다. 상대방과 나와의 기분 좋은 비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이후에 보험처럼 써먹을 수 있는 비밀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수요일 9월 21일은 정축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이 축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마음이 앞섭니다. 내 마음과 의욕이 앞서게 되고 또 양보를 한다거나 타인에게 혹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기분이 또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적을 받게 되거나 실제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은 9월 22일 무인일이 들어왔습니다. 자, 무토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걸럭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애쓰셔야 되는 노력과 고독이 함께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9월 23일은 추분절기가 들어오는 날이죠. 기묘일이 들어와서
정간에는 정제 기토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 묘목이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안정된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매출이나 실적이 아주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말로 들어가서 9월 24일 토요일 경진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으로는 편관에 해당하는 경금이 들어왔고 편재에 해당하는 진토가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진토라는 곳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겠지만 이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되겠지요. 그래서 컨디션이 다소 이날은 이 경금의 영향 탓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또 갑목이 놀랄 수 있는 다소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게 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9월 25일 일요일은 신사일이 들어왔고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화가 지지, 즉 식신이 식신 사화가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화 속에도 경금이 또 하나 들어있죠. 편관이. 그래서 이제 사오미 운동을 하는 일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또 금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요일부터는 아주 예민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이긴 한데 그리고 또 대인관계에서는 그다지 가고 싶지 않은 반갑지 않은 초대에 내가 가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연을 끊고 사는 가족의 식사 초대를 받게 됐다거나 혹은 그다지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지인의 모임에 참석을 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 문도 9월 23일 금요일에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가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영향권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을목 입장에서도 신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아요. 편관이죠. 그래서 다소 놀랄 수 있고 또 당황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 일요일에 크게 좀 대비를 못해서 내가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날 9월 19일 월요일 을의일 같은 경우는 천간에 비견 을목이 들어와서 이 정인 해수가 지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이 해수 속에도 갑목과 임수가 이제 들어있고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이 겁재들에게 내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날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전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 화요일은 9월 20일 병자일인데 천간에는 상관 병화가 들어왔고 편인 자수가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하게 되는 날이 바로 화요일이고요. 그 어떤 날보다도 을목의 능력치가 모두에게 능력자로 각인이 되는 날입니다. 능력과 재능이 풀 발휘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소 신뢰감을 크게 줄 수가 있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9월 21일 수요일은 정축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 정화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 축토가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축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에 같이 놓이게 되고요. 나서지 말아야 되는 일에 을목분들이 의욕이 상승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는 게 아니라 의욕은 넘치지만 다소 조심을 하면서 뒤에서 조용히 이제 보조를 하거나 지원을 해주게 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조용히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는 날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9월 22일인데 무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고요.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고 아주 좋은 날이에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방해나 간섭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간섭도 없고 방해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목요일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실제로 밀어붙이게 돼요.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금요일 추분이 들어온 9월 23일 기묘일 같은 경우에도 기토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 묘목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능숙하고 아주 순조롭게 내가 기회를 획득하게 되는 날인데 그런 기회가 실제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데 본인이 예전에 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층 더 성장을 하시게 되는 날이 되겠다. 이제 주말이 들어와서 9월 24일 토요일은 경진일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 경금 정관이 들어왔고 정제진토가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잘 안 풀리는 게 운의 다운이 살짝 일어나는 게 바로 토요일이에요. 태도 때문에 평상시대로 내가 일해왔거나 사람들에게 대했는데 그런 태도나 말투 때문에 실제로 지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실제로 다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말다툼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드렸던 바로 그날 9월 25일 일요일 신사일 보겠습니다. 편관 신금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 사화가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이 사화 속에도 경금 병화 이렇게 들어있죠. 그런데 감추게 됐던 일 또는 과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덮었던 일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탄로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일요일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잘못 송금했다거나 아니면 메신저의 그 어떤 대화 내용 때문에 상당히 뭔가 잘못될 수 있는 흐름이 일요일에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이제 병화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도 신금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입니다. 정제고요. 병화와 신금이 만나게 되면 서로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 주간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욕심이 커지는 시기고요. 그리고 내 본인의 위치 또 의무감 이런 것들이 잠깐 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 관심이 갈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다툴 수 있는 시비와 구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원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9월 19일 월요일 을해일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을목 정인이 들어와 있고 편관 해수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죠. 이 속에서 임수가 현재 이 병화에게 부담감을 주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해자축으로 흘러가는 월요일 첫날에는 새로운 취미의 물건을 구매를 하신다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을 하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화요일 9월 20일은 병자일이 들어와서 비견 병화가 천간에 정관 자수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병화일간에게 의지를 하게 되고 또 정작 병화일간은 막상 마무리까지는 좀 어설프게 행동할 수 있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는 한껏 봤지만 내가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가 제대로 병화일간 입장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신뢰감을 주는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더라. 이제 수요일 9월 21일은 정축일인데 겁재 정화가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 축토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는데요.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또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병화일간을 움직이게 해서 내가 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동운이 들어오거든요. 장거리를 다녀와야 될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어디 관공서를 멀리 다녀오신다거나 시내를 좀 멀리 다녀오실 일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도에서 도 또는 시에서 시 이렇게 좀 멀리 다녀와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직접 움직이셔야 되는 일. 그 다음 목요일 9월 22일은 무인일이 들어와서 식신이 천간에 무토로 들어왔고 편인 임목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창의적인 일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날인데 새롭게 병화에게 새로운 일 자체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이날 어떤 새로운 환경에 내가 첫날 출근을 할 수도 있어요. 출근 첫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추분절기가 들어온
이 9월 23일 금요일 기묘일도 한번 살펴보자면 상관의 기토, 상관 기토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 묘목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병화는 살찌우고 확장을 시키는 부피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일에 이 기토의 영향 때문에 내가 관심이 커지는 날이에요. 엉뚱한 일에. 내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제쳐놓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주말이 들어왔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은 경진일이 들어와서 천간에는 편재 경금이 들어왔고 식신진토가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는 초조해질 수가 있고 상당히 그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조심성도 떨어져요. 또 신경질도 많아질 수가 있어요. 조심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신경질이 많아질 수가 있고 왜냐하면 제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물건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 찾아주고 정작 중요한 어떤 차키라던가 또 어떤 USB 같은 거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9월 25일 일요일은 신사일이 들어와서 정제 신금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 사화가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욕심이 실제 커지는 날인데 일요일에 제대로 사람들과 전혀 모나지 않게 아 이게 완벽해라고 이렇게 실수 없이 행동하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화일간 분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그런 구설이 또 생기기 쉬운 일요일이에요. 방송 일을 하신다거나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시고 평일에 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요일에 나의 행동이 구설로 어디 영상으로 찍힌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딱 진짜 말 나오기 좋은 어떤 생각 없이 나온 표현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일요일의 일이 아주 좋은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오늘 또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정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도 이번 주간에 신금에게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는 주간이에요. 편재라고 합니다. 우선 정화가 이 편재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소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 계획성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일 수가 있어요.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날짜 9월 19일 을의일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편인 을목이 들어왔고 정관해수가 지지로 들어와서 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선물을 실제로 받게 되거나 정화일간에게 유리한 입장의 그런 조건의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힘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을의일 하루 단 하루로 그냥 그 지속성이 떨어지는 행운이기 때문에 이 월요일의 상황은 행운에 그냥 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던가 또는 어떤 유리한 입장이 생길 수는 있겠죠. 화요일 9월 20일은 병자일이라서 겁재 병화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 자수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화요일에. 그래서 그 장소를 내가 도망치듯이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겁재는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변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도피에 가까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 나오는 거죠. 일단 반차를 내고 벗어난다거나 예전에 어떤 자료에 대해서 내가 바로 보상을 취해야 되는데 부담감이 압박감이 심해서 일단 좀 쉬고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냥 넘어가자라고 그 장소를 피할 수가 있어요. 또는 새로운 직장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새 직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9월 21일 정축일은 비견 정화가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 축토가 지지로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고요. 이 축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가 잘 안 될 수 있는 날이에요. 비견들과 대화가 잘 안 될 수 있는 글씨가 조금 그렇죠?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 될 수가 있는 날이고 그리고 컨디션도 실제로 수요일에 잘 따라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9월 20일 무인일인데 상관 무토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 임목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어떤 특정 일 때문에 이미지에 타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화일가 분들께서 명예에 이제 심각한 어떤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어떤 악플이라던가 또는 누군가의 모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이제 추분절기가 들어오는 9월 23일 금요일은 기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 기토로 들어왔고 편인 묘목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글을 쓴다거나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사업상 내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어떤 장사를 하고 있다거나 현재 손대고 있는 일에서 굉장히 좀 힘이 들어요. 금요일은 힘이 좀 많이 들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일 또한 아무나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주말 9월 24일 경진일도 한번 살펴보자면 정제 경금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 진토가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게 되고요. 이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같이 되죠. 오늘은 하는 일도 잘 되고 토요일 내내 사람들과 대화도 아주 순조롭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실제로 정화분들이 잘 어울리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조화가 잘 되고 대화도 잘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월 25일 일요일은 신사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재 신금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 사화가 지지로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고집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만이 옳아, 이 방법만이 최선이야 라고 사람들과 뜻 자체가 어긋나게 될 수가 있고 또 내 입장만 계속 내세우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고집이 아주 강해지는 날이에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번 주는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참고하시는데 유용하게 이 운세 방송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무토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은 신금이라고 하는 상관성에 의해서 의견을 좀 더 강하게 피력하게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세게 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날짜 9월 19일은 을의일이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미리 잘못 적은 글자를 좀 지웠고요. 여기 보시면 을의일에 을목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 해수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예전에 중단했었던 일을 다시 맡게 될 수 있는 날이에요. 중단했던 일을 다시 재시작합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9월 20일 병자일이고요. 편인이 편인병화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제자수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즉 즉흥적으로 곧바로 결정이 된 계획성이 없는 이 약속들 때문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끌려다닐 수가 있는 날입니다. 새롭게 또 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재시작의 흐름이 있습니다. 월화가 다 그런 출발을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요일은 9월 21일 정축일인데요. 정인이 천간에 정화의 형태로 들어왔고 겁재의 형태로 축 토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데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들락날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자신에게 과감한 선물을 하시게 되거나 또는 확실한 약속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게 되는 날인데요. 그렇지만 신중성은 떨어집니다. 신중함이 떨어지게 되면 실수도 할 수 있어서 혼자서 처리하시거나 혼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의지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9월 22일 목요일은 무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 무토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 임목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우선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오는 흐름이고 또 기존에 하시던 일 같은 경우에는 좀 막히는 흐름이에요. 이제 추분이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들어온 금요일 9월 23일 기묘일을 살펴보자면 겁재가 기토의 형태로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의 이 묘목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변 사람들이 다소 기존의 방향보다는 엇나가는 행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무토일간 분들이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나 몰래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다지 유쾌한 감정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내 일을 제쳐놓고 그 사람들의 일을 내가 수습을 해주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이죠. 이제 주말이 들어왔는데 9월 24일 경진일은 식신 경금이 정간의 형태로 들어왔고 정간으로 그 다음에 비견이 진토로 들어와서 지지로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또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들락날락 입고가 되는 상황이라 재고지의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또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가 있기 때문에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노력했던 결과물이 또 여기 토요일에는 결과물이 예상외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잘했던 잘하지 못했던 고스란히 세상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그래서 초조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수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9월 25일 일요일은 신사일이 들어와서 상관으로 신금의 형태의 이 에너지가 정관으로 들어왔고 편인이 사화의 형태로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우선 아이디어가 이제 샘솟는 날이고요. 뭐 글을 쓰신다거나 이제 어떤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좀 유리한 날이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좀 바빠요. 일요일에 쉬시는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집안일을 하신다거나 밖에 나가서 또 야외 활동을 하신다거나 또는 새로운 환경지에 내가 모험심에 가득 차서 호기심에 가득 차서 어떤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도전 아주 분주해지는 날.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기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토일간은 이번 주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식신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바빠집니다.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날자 9월 19일 월요일은 을의일이라고 해서 을목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제 해수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사람들과 만날 일이 좀 더 많아지는데요. 사람들이 내게 의존하게 되고 또 일을 떠맡기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 병자일인데요. 정인이 병화의 형태로 천간으로 들어왔고 편재자수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주변에서 도움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새로운 일에 대한 제안을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움이 들어온다는 게 가장 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요일 9월 21일은 정축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인이 정화의 형태로 천간으로 들어왔고 비견이 축토의 형태로 지지에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고요.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즉 들락날락하는 이 환경지가 조성이 같이 되겠습니다. 일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다소 좀 꼬일 수가 있어서 여러 개의 일이 차곡차곡 쌓여서 한꺼번에 꼬이는 날이 수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9월 22일 무인일이 들어왔는데 겁재 무토의 형태로 정관에 그리고 정관 임목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에 내가 직접 관여하게 되어서 그 일이 해결이 되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본인의 입지 자체가 일시적으로 해방이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그 소속에서 자유로워진다거나 또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도 상관없다. 뭐 벌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거나 또는 직급이 하루 정도 이제 통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에게 결재권이 늘 없었는데 결재권이 부여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금요일은 추분이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들어왔어요. 기묘일입니다. 비견 기토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 묘목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요. 주변으로부터 일이 갑자기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몰릴 수가 있어요. 중앙집중화가 될 수 있어요. 이날 가장 일이 많을 겁니다.
퇴근도 제때 못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 좋겠죠. 묘가 에너지가 활짝 벌어지는 부분인데 이 기묘 형태로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소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주말로 들어와서 9월 24일 경진일은 상관경금이 천간의 형태로 들어왔고 천간으로 그 다음에 겁재 진토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고요.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들락날락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내가 조용히 도와주게 되고 기증이나 기부활동 같은 것들도 조용히 이루어질 수 있는 즉 물밑 작업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흔치 않은 기회가 바로 토요일에 본인에게 기회로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눈을 속이고 싶다면 토요일에 몰래 그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9월 25일 일요일은 신사일입니다. 신금이 식신의 형태로 천간에 들어왔고요. 사화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열심히 이제 뭔가 막 열심히 하시게 되는데 이게 다수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는 형태의 진행 흐름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나만 열심히 밥도 못 먹고 그 시간을 온전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전시회를 갔는데 나는 그냥 그걸 관람하러 온 사람인데 그걸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바쁘게 말을 하고 입에서 막 단내가 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그 무엇을 하든지 휴식을 취하든 다른 일을 하든 해결사 역할을 하든 자신의 일을 하게 되든 일이 몰리고 중앙집중화가 되는 주간이다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자 이제 경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진행하겠습니다. 경금일간은 이번 주간에 신금에게 즉 겁재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이 되고요. 경쟁의 이 흐름 속에 있기는 하겠지만 우선 대체적으로는 일진을 봤을 때 좋은 날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 경쟁 관계에서 내가 강하게 의견을 표출하고 또 운적으로 유리한 흐름이 좀 더 많은 주간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날짜 9월 19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을의일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정재에 해당하는 을목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에 해당하는 해수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경금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우선 돈 들어올 일이 생겨요. 소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캐시백 형태로 입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서에 내가 사인을 해야 되는 일도 생깁니다. 어쨌든 이득이 되는 흐름이고 두 번째 날짜로 9월 20일 화요일은 병자일인데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초조해질 수가 있는 날이에요. 뭔가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이 자수의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정축일이 들어오는 수요일 9월 21일을 보자면 정관, 정화가 천간으로 들어왔고 정인 축토가 지지 형태로 들어와서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데 금의 에너지가 여기서 들락날락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날 중 하나인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수요일에는 거저 이득이 생기는 흐름입니다. 9월 22일 목요일은 무인일이 들어왔는데 편인 무토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 인목이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기존의 관계를 그만두거나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로 본인이 갈아타고 발전하시게 되는 관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 이제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죠. 작은 절기가 들어왔는데 정인 기토가 천간에 들어왔고 기묘일이라서 정재 묘목이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겠지만 이틀간 이 금요일까지도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 묘목은 에너지가 확장이 되고 펼쳐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도리어 귀찮아져요. 내가 나서서 일하기도 귀찮아지고 약속도 잘 안 지켜지는 흐름이지만 본인에게 손해될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서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토요일 9월 24일 경진일이 천간에는 비견이 경금의 형태로 들어왔고 편인 진토가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진토란 항정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말이긴 하지만 어떤 구설시비가 연상되는 이 경금의 시간에너지 압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오히려 내가 지금 뭔가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도와주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토요일은 전화위복이 되는 상태죠.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9월 25일 신사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겁재 신금 형태로 천간에 들어왔고 또 편관 사화의 형태로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날은 나를 도와주러 들어오는 손길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흐름을 쭉 살펴봤고요. 경금일관 분들 이번 주간에는 축 처지지 마시고 좀 이제 신선한 자극이 필요한 좀 색다른 운동도 해보시고 다른 멀리 장소 한번 이렇게 드라이브 코스로 정하셔서 이렇게 다녀오시는 것도 네, 운적인 좀 변화의 흐름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가 아마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자, 이제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신금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이번 주간에 신금을 만나게 되는 주간인데 비견 에너지죠. 그래서 이 비견 에너지에게 영향은 경쟁관계 또는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구설수에 얽힐 수 있는 나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첫 번째 날짜 9월 19일 월요일은 을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재 을목이 천간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상관해수가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금전에 대한 기회가 상당히 올라오는 날인데 내 눈에 흥미를 끄는 만한 일들이 들어오고 그런 대상이 이제 각인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안 하던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유흥이라든가 또는 어떤 폭식이라든가 술을 한꺼번에 드시는 폭음의 형태도 이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은 9월 20일 병자일인데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구설과 시비가 들어올 수 있는 주간이라고는 했으나 이날도 구설 시비가 들어올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시기 질투를 받을 만한 남들이 봤을 때 타인이 봤을 때 아주 매력적인 상황 나만 잘 되는 상황 나에게만 어떤 이득이 들어오는 상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이것이 이제 화요일에 좀 더 강하게 나에게 올라오는 날이고요. 수요일 9월 21일은 정축일이 들어와서 편관 그 다음에 편관이 정관에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들락날락하게 되는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특히 이날은 남녀노소 모두 공통적으로 이성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이 차이가 뭐 수십 년 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심각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9월 22일은 무인일이 들어왔어요.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우선 깨질 게 뻔한 약속 또 지켜지지 않을 게 너무나도 뻔한 흐름에 감언이설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하려고 사람들이 접근해 오는 그래서 사람을 좀 더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 추분절기가 작게 들어온 9월 23일 김요일도 한번 살펴볼 텐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바빠지고요. 예, 그리고 이날 추분절기와 함께 새로운 일이 나에게 이제 맡겨지게 됩니다. 주말 들어와서 9월 24일 토요일은 경진일이 들어왔는데요. 겁재 경금이 천간에 그리고 정인 진토가 지지에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되겠습니다. 주차 시비라던가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가벼운 시비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대상자가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아나무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이. 그래서 이런 주차 시비 같은 내 집 앞에 함부로 차를 댄다거나
내 집 앞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또는 누가 담배를 피우는데 1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2층이 우리 집에 막 올라오는 거죠. 이런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좀 무식한 사람, 아나무인격의 사람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마트에 갔는데 카트를 밀었는데 나는 이제 사람들과 똑같은 속도로 밀었는데 앞사람이 굉장히 아프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계속 아프다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마트 안에서 막 모두가 시선이 집중되고 어떤 상황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웬만하면 대화를 하고 뭐 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대화가 되겠지만 이 사람은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뭔가 이제 화풀이 대상으로 나를 그냥 점찍은 그런 상황의 토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5일 일요일은 신사일이 들어왔는데 비견이 천간에 그리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경쟁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이게 좀 빡빡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도움이 되라고 뱉었는데 그 표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소통이 다소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초는 좋고 주말로 가면서 주말로 가면 갈수록 신금분들은 좀 내가 대비하지 못하는 거, 내가 준비를 해도 벗어나기 좀 어려운 일의 흐름이 놓여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세방송 잘 활용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이번 주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정인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데 대체적으로 이번 주 내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시달림은 받아요.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러라고 내가 이 돈을 벌었나, 이러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나 하는 생각이 참 많아지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돈을 벌더라도 고생이 심하고 또 그 돈의 폭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임수일간 분들이 처음에는 우는 형상으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 주간에서는 웃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죠. 9월 19일 을의일 같은 경우도 월요일에 천간에는 상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형태로 이 해수가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고요. 여성분들은 자식의 일 관련해서 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체적인 남성분들 포함해서 사업 관련으로 거의 첫날부터 좋은 소식을 좀 듣게 되는 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9월 20일 병자일인데요. 편재가 병화의 형태로 천간에 들어왔고 자수가 이 지지에 바로 겁재의 형태로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크게 이득이 생기고요. 그리고 다소 일을 하시는 데는 과로를 할 수가 있어요. 다소 좀 무리가 따릅니다. 내가 좀 잘 풀린다고 해서 쉬지 않고 계속 내 몸을 몰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아플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좀 수시로 내 몸에 어떤 무리가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수요일은 21일 정축일인데 정재가 천간에 그리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요.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수요일은 운이 다소 좀 떨어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 간섭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날이에요. 이제 목요일 9월 22일은 일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 관공서를 실제로 방문을 하신다거나 또는 장거리로 내가 차를 타고 좀 이동을 해야 되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23일에는 추분이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들어와서 기묘일이 왔는데 정관이 천간에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묘는 펼쳐지는 에너지의 형태로 임수에게 다가온 날인데 사람들에게 실제로 섭섭한 일이 생기고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토요일 이제 주말이죠. 경진일이 들어왔는데 편인이 천간에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임수에게 놓입니다. 그리고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들락날락거리는 환경이 조성이 되죠. 약속이나 계약들의 이행사항들이 상당히 느려집니다. 늦어지고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대기, 보류 이런 상황들이 토요일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9월 25일 마지막으로 일요일은 신사일이 들어왔는데 정인이 정관에 변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기존에 애먹였던 사람, 기존에 애먹였던 어떤 상황과 내가 작별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던 어떤 일들이 이제 바이바이 하더라. 작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혹시 뭐 후원 방법 나는 잘 모른다, 어떻게 하는지 복잡하다 하시면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되세요. 제 채널 프로필 클릭하셔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에서, 그리고 안드로이드 일반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그냥 가입 버튼 누르시고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제게 후원하신 거나 다름없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 남았죠? 개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이죠? 개수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개수 이번에 신금을 만났죠. 편인입니다. 우선 이번 주간에는 좀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한 주고요. 왜냐하면 어떤 일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운도 크게 활약을 할 수 있는 개수일간에 만만치 않은 한 주가 예상이 됩니다. 을의 일 한번 볼게요. 월요일이고요. 식신이 을목의 형태로 정관에 들어왔고 겁재 해수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게 되거나 또는 양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손해를 보는 듯한 희생이 이날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의 결과, 이 결실이 다소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9월 20일 병자일이 들어왔는데 정제가 천간에 그리고 비견이 자수의 형태로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에 내가 도전을 용감하게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 거리를 또 두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9월 21일 수요일은 정축일이 들어왔는데 편제가 정관에 정화의 형태로 들어왔고 이 축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고요. 금의 입고지가 바로 축토거든요. 그래서 인성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돼서 금이 들락날락하는 이 정축일이 들어와서 신중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수요일에 허둥지둥 될 수가 있고요. 뭘 잘 잃어버릴 수도 있고 특히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개수에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또 오늘 자체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개수일간 입장에서의 배려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말을 좀 함부로 표현을 하신다거나 누군가를 돕겠다고 나섰다가 독설이나 좀 날카로운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수요일에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이 또는 여자분들은 남성분들이, 즉 내 입장에서 다른 이성들의 추구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이차가 좀 날 수도 있고 나는 괜찮은데 자꾸 상대방이 내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둬서 오해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22일 목요일은 무인일이 들어와서 전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임목의 형태로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이때 내 사람들에게는 내가 상당히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솔직하지 못하게 행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고 또 거짓말로 나 괜찮아요 라고 애써서 가식적으로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그런 웃음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날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행동을 하실 건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행동을 함에 있어서 크게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크게 배우고 크게 깨닫게 돼요. 인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어떤 계기가 생긴다거나. 그 다음 23일 금요일은 추분이라고 하는 이 작은 절기가 들어오죠. 기묘일입니다. 편관이 기토 형태로 천간에 들어왔고 묘목이 식신의 형태로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게 되는데요. 컨디션이 이제 금요일 토요일 양쪽 이틀간 모두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컨디션이 떨어지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의 실수로, 누군가의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정말 진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그 일 자체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박람회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발표가 될 수도 있고 상품 개발 출시일 수도 있어요. 한 방에 날아가서 다시 해야 돼요. 뭐 자료가 유출이 됐다거나 누군가의 것을 저작권을 함부로 취해서 소송이 들어왔다거나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9월 24일 경진일 정인이 천간에 경금의 형태로 들어왔고요. 자, 정관 진토가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24일 토요일 주말 같은 경우 이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가 바로 수의 입고지가 되기 때문에 들락날락하게 되는 경진일은 흔한 날은 아니에요. 가을에 들어온 경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종일 내가 시도를 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겁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날입니다. 이 토요일이 함부로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틀째 컨디션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일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러면서 해명을 해야 될 수 있어요. 둘러대야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좀 피곤해요. 사람들과 관계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전부 의무점을 가지게 돼요. 왜 그렇게 했어? 왜 그거 얼마 들었어?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든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왜 그 사람하고 같이 간 거야? 꼬치꼬치 캐물어요. 피곤해요. 자, 일요일 보겠습니다. 9월 25일 신사일.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정제가 지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25일 일요일은 내가 약속을 깰 수 있어요. 그리고 기분도 상당히 좀 이제 떨어지죠. 컨디션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의 마음이 계속 우울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약속이 있었다. 일요일에 나가서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 약속 자체를 내가 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좀 만만치 않은 한 주가 개수분들께 들어왔는데 저 언제쯤 좋아져요? 이 댓글 달기 전에 본인만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보시잖아요. 댓글을 다는 건 자유인데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 파장력이 있어요. 댓글 자주 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다른 채널 가도 보이는 댓글이 있고요. 열심히 댓글 달아주신 분은 여기만 활동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시는 스타일이 다 비슷해요. 그 댓글이 파장력이. 제가 방송하는 것도 파장력이 있듯이 감정 표현을 하실 때 저도 그렇지만 좀 많이 조심스럽고 여러분들도 이거는 그냥 단순한 댓글이지만 제가 이제 약간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 다시 찍을까 생각 좀 많이 하거든요. 그냥 대박이 터진다. 뭐 이런 것만 올릴까 이 생각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조회수도 훨씬 더 많이 오를 텐데. 하지만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걸 어기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아마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댓글 올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참 감명을 받았는데 거의 어긋난 게 없었다. 현재까지 방송을 봐오면서 거의 맞았다. 거의 뭐 99.9% 맞은 상태고 그래서 겁도 나지만 참 많이 도움이 됐고 준비하고 조심하는데 이만큼 도움되는 방송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남겨주신 글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명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분처럼 제 방송이 조금이라도 어떤 일에 대한 대비, 어떤 일에 대한 계획, 또 그날 함부로 행동할 뻔했다가도 이제 약간 조심하게 지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이 운세 방송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얼굴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한 시간 정도 보시는 거지만 저는 한 이틀 정도 작업을 해서 올리는 거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자면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